경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안타 한 개는 홈런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타순을 조정하면서도 홍은희 감독이 좀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야, 밀어 때렸어요. 오중근을 달라놓습니다. 1루 주자가 달립니다. 2루 지나 3루, 3루에서 멈춤 지시를 받습니다. 장지영의 2루타 다시금 분위기를 살리는 기업 히어로즈입니다. 야, 저희가 장지영 선수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2루타를 만들어내는 장재영이네요. 예. 안타가 하나밖에 없었던 장재영이었는데 지금 변화구를 받아치면서 중간에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예. 김재현 선수 거의 절반까지 왔다. 만약에 지금 홈으로 승부를 했다면 재밌는 승부가 지금 됐을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키움 쪽에는 사실 조금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강성호 선수의 송구가 지금 정확하게 왔거든요. 네. 인필 인으로 전진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타구를 칠 수 있는 어떤 유형으로서는 당겼습니다. 엘리건 2루수 잡지 못합니다. 빠져나가는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 장지영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주영의 2타점 적시타. 점수 3대0으로 앞서는 키움 히어로즈. 두산 입장에서 사실은 2회이고 1사의 2, 3루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사실은 전진 수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 지금도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안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만큼 1회에 선취 실점을 했다는 부분이 지금 같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두산 베어스네요. 김지영과 장지영까지 홈으로 굴러들이면서 오늘 경기 3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